다음 강연도 과학 선율에 아주 꼭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제26회 자연과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 선율 2부 첫 번째 강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천문학부 최선호 교수님을 모시고 파동의 세계, 바이올린에서 중력파까지라는 주제로 강연 쳐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물리천문학부의 최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광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물리학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물리학에서도 파동의 세계에 대해서 파동의 세계로 잠깐 저와 함께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바이올린에서 중력파까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파동이라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파동에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소리 음파라는 게 바로 보이고 이제 최근에 뭐 관측됐다는 중력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동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늘 이 강연에서 바이올린부터 중력파까지 파동에 대해서 두 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같은 무대에서 연주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 전부 다 악기들이 조율을 합니다. 내 악기가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악기가 조율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율을 하게 될까? 이 원리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동에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바이올린을 보시면은 이렇게 현이 굉장히 떨면서 소리가 납니다. 결국에는 이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진동하는 것, 뭔가 갑떨림이 있어가지고 파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뭐 오전에 이제 정택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떨리면서 여러분들이 반향을 하죠. 울림, 떨려주고 울려주고 서로 이렇게 박자가 맞으면서 파동이 전달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바이올린 현에서 보시면 떨림이 있는데 결국 이 파동의 원천은 파동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것은 떨림입니다. 진동입니다.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추가 있죠. 이렇게 줄에다 매달아 놓으면 흔들흔들한 추가 있습니다. 이 추에서 보시면은 추에서는 한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이거는 항상 1초면 1초, 2초면 2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같은 운동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 거죠. 1초일 수도 있고 뭐 0.1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그럼 1초에 몇 번 떨리느냐. 10번 떨릴 수도 있고 100번 떨릴 수도 있고 400번, 1000번, 10000번, 20000번 여러 가지 떨림이 가능하죠. 그걸 주파수라 그래요. 그 주파수의 단위는 이제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게 되죠.
재밌게도 이 흔들리는 추 같은 경우에는 이 실의 길이가 주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를 제곱을 하면은 주기의 제곱이 실의 길이에 비례하고 또 중력에 반비례하게 되는 건데, 지구에서는 사실은 한 25cm 정도 되는 실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체를 매달면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1초를 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뭐 열쇠를 매달던 휴대전화를 매달던 사람 몸을 매달던 길이만 같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진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또 축 흔들림을 진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용수철 진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용수철에다가 이제 물체를 매달아가지고 잡아다 당겨서 넣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진동을 하겠죠. 자, 여기서도 또 주기는 한 번 갔다 온 데 시간은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추의 질량이 비례합니다. 이게 무거운 거로 무거운 걸 달수록 갔다 온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또 하나는 용수철의 세계에 반비례하죠. 그 용수철을 강한 걸 쓰면 강한 걸 쓸수록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재밌는 거는 중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시계는 제가 이거 추시계를 들고 달에 가거나 무중력 상태에 가면은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용수철 진자는 제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달에 들고 가도 좋고 우주 정거장 무중력 상태에 가도 좋습니다. 항상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추시계보다는 좀 장점이 있는 거죠. 또 게다가 용수철 조리 좀 더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방향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가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놓으나 뒤집어 놓으나 기울여 놓으나 옆으로 놓으나 항상 진동하는 시간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가장 잘 이용한 것이 바로 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손목시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서 떨리는 용수철 진자가 있습니다. 이 용수철 진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떨리면서 시계의 초시계, 초침, 분침, 시침을 움직이게 하고, 그 여러분도 손목시계 들고 다니면은 뭐 방향 전혀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사실 손목시계를 차고 뭐 우주로 가도 되고 달을 가도 시간은 항상 일정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진동이나 또는 주기 운동,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연 현상이 진동 또는 주기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니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버리면은 사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한번 스쳐 지나가고 나면 지나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갔다 왔다 계속 오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사람이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구의 자전, 공전, 이게 다 주기 운동이죠. 하루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달이 도는 거 한 달에 한 번. 근데 우주의 대부분의 운동은 어떻게 보면 주기 운동이에요. 그리고 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몸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물질 속에 있는 원자들이 있습니다. 뭐 정택동 교수님 원자 전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원자나 전자들도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동 내지는 주기 운동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 자연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자연의 거의 기본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진자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용수철 진자를 한 10개를 이렇게 달아 놨는데 다 같이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약간 이제 변동을 줘보죠. 변화를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이 이제 움직이는 게 좀 약간 시간차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녀석이 떨리는 것하고 이 녀석이 떨리는 것과 쭉 지나가다 보면은 중간에 떨리는 시간이 조금씩 바뀌면서 뭔가가 왼쪽에서 떨리는 것이 오른쪽으로 전파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파동입니다. 한쪽에서 떨리는 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옆으로 막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동이란 무엇이냐? 두산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주기적인 진동이 계속 주기적으로 진동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자기 혼자만 떠는 게 아니라 저 혼자만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진동을 전해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위로 멀리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파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혼자 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진동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파동을 만들어 봅시다. 아까 그냥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이 파동을 한번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혼자 진동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진동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용수철 진자에서 그냥 그 추만 따온 거죠. 추만 따와가지고 지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몇 개를 더 해봤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 데려오니까 보면 한 3명, 4명 해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 막 뛰고 있는 거죠. 별 파동 같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파동 같진 않아요. 좀 더 해봅시다. 친구들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뭐 또 중구난방 노는 것 같죠?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눈에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선을 하나 그어버리면 파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요거예요. 근데 중구난방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선만 하나 딱 더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파동같이 보이는 거죠. 뭔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막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진동으로 또는 여러 개의 진동이 서로 잘 박자가 맞게 잘 맞춰서 진동을 해주면 이게 파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동에서 어떤 아까 한 점을 보시면 파란 점이 계속 옆으로 진행하는 것 같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 점을 보세요. 보라색 점은 자기 자리에서만 진동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저 혼자 진동하고 있지만은 저의 진동을 여러분들의 진동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결코 이 보라색 점은 내가 진동하면서 옆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악수해주고자 않습니다. 제가 혼자 진동하는데 파동으로 전달돼서 여러분들을 진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파동입니다. 자, 그 파동의 특성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하는 용어가 쓰는 말이 다음에 제가 좀 자주 반복을 하게 돼서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의 파동을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들 명심할 게 파동 이렇게 선으로 제가 그려놨죠. 이 선은 정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도움되도록 그려놓은 거지 이게 파동은 아닙니다. 파동은 이 선 안에서 여기서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선이 파동이 아니에요. 선은 파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 진동하는 녀석들이 서로 잘 맞춰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우선 모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반복 주기를 파장이라고 말합니다. 1m, 2m 뭐 이렇게 파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하나는 좀 살살 진동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크게 진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폭이 크면은 뭐 세게 진동하는 거고 진폭이 작으면은 작게 진동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분홍색, 보라색 막 진동하고 있었죠. 이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이걸 이제 진동수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쓰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름을 좀 붙여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높은 곳을 이 높은 곳을 마루라고 부르고 파동의 마루라고 부르고 밑에 이 골짜기죠. 골짜기를 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동에는 높이 올라간 이 마루가 있고 바닥으로 내려간 골이 있습니다. 이 마루와 골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들이 마루와 골이 번갈아 반복되면서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조금 저 처음에 보여드렸지만은 음악회에서 소리가 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음파라 그러죠. 소리라는 거죠. 소리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지금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공기 압력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 용술철 진자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제가 여기 성대를 막 떨면은 이 공기가 막 진동을 하겠죠. 그럼 이 진동이 아까 용술철 진자처럼 전달 돼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있는 고막을 때려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물질의 진동으로 물질을 먼저 진동을 시킵니다.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막 떨게 만들죠. 물질을 진동시키는 거는 성대, 제 목의 성대, 아까 그 바이올린의 줄 또는 저 스피커가 있죠. 여러분들 사실 스피커로 듣고 있지만 스피커에 막이 있죠. 막이 떨면서 공기의 변화를 줍니다. 그럼 이제 공기 압력의 변화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면 고막을 움직이게 만들겠죠. 그럼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진동을 몇 개를 막 대해가지고 파동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파동을 또 몇 개를 한번 더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1 더하기 1, 두 개의 파동을 한번 더해보는 거죠. 자, 근데 파동을 더하는데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좀 아리까리함 그게 생기는 거죠.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두 파동을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루는 마루끼리, 골은 골끼리 더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동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진동하고 있는 건데 진동하는 녀석이 빨간색 파동이 와서 이 녀석을 진동을 시킵니다. 파란색 파동이 와서 또 진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진동하는 방향이 같죠. 박자가 맞아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은 두 배로 진동을 하게 되겠죠. 두 배로 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파란색이 서로 박자가 딱 맞게 진동을 시켜주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진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루와 골이 이렇게 겹쳐졌죠. 하나는 빨간색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파란색은 내려가려고 그러고, 반대로도 빨간색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파란색은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게 하는 산 녀석이 두 파동이 왔는데 서로 반대로 엇박자로 와버렸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진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녀석은 파동은 오는데, 양쪽에서 파동이 와가지고 나를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녀석이 진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사실 자기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파동의 간섭에는, 파동을 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강 간섭이라는 게 있고, 보강, 서로 이제 더 더해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쇄가 있습니다. 서로 없어지는 겁니다. 보강 간섭은 마루하고 마루가 더해지거나,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가면은 보강 간섭이 되고, 그리고 상쇄 간섭은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또는 반대로 되면은 상쇄 간섭이 돼서 이렇게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마루 더하기 마루가 보강 간섭이고, 또는 골 더하기 골. 근데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은, 엇박자로 만나버리면 그때는 이제 파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재밌는 것이 이 파동의 세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의 세기를 들을 때 이 녀석이 이게 1 더하기 1을 하면은 진폭이 2가 됐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근데 세기는 그거의 제곱으로 변합니다. 그 1 더하기 1을 하면은 두 배가 아니라 네 배가 되어버려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그게 제곱이 되니까. 예를 들어 셋이 더해졌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면 3인데 그게 제곱으로 9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파동의 세기는 제곱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파동을 막 모으다 보면은 진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소리를 더해 봅시다. 두 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파동의 세계를 경험해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 이 소리를 준비했어요. 두 개의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그 스피커가 양쪽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보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일단 한쪽 스피커에 소리 하나만 보내 드릴게요. 파동을 하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 스피커에서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파동이 여러분들 오른쪽 스피커에서 전달됩니다. 전달되는데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 보듯이 여기서 파동이 골과 마루, 골, 마루 이런 식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골과 마루, 골과 마루가 전파되는데 이 파동이 쭉 전달되면서 여러분들이 귀에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스피커를 가죠. 자, 이거 오른쪽 스피커입니다. 아, 저 왼쪽 스피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스피커죠. 그 왼쪽 스피커에 보시면 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루와 골, 마루와 골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소리를 두 개를 동시에 보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서 동시에 보내드리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두 소리를 더하는데 여러분들 안전 위치에 따라서 두 소리가 더해지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쪽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쭉 오다가 마루가 됐습니다. 또 왼쪽 스피커에서 오는 소리가 또 마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마루 더하기 마루, 그래서 보강 간섭을 해서 더 큰 소리 들릴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어떻게 좀 운이 없는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하여튼 자리를 앉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한쪽 스피커에서 오는 것은 마루가 되는데 다른 쪽 스피커에서 오는 것은 골이 되어버렸죠. 그럼 마루와 골이 만나면은 상쇄 간섭이니까 소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쪽에 앉으신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스피커에서 거리 차이에 따라서, 이쪽에서 나오는 거리와 저쪽에 나온 스피커의 거리 차이에 따라서, 앉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보강 간섭으로 더 큰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상쇄 간섭으로 더 작은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빨간 점은 보강 간섭이에요. 여기선 보시면은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점은 마루와 골이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강 간섭으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상쇄 간섭으로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몸을 움직여 보세요, 한번 좌우로. 그럼 여러분들이 좌우 앞뒤, 앞뒤로 움직이셔도 돼요. 자, 그래서
파장과 파장 사이가 지금 이게 제가 77cm짜리 파장이 77cm인 소리를 보내드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사이가 77cm지만은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의 사이는 약 한 40cm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이 귀가 예를 들어서 상세간섭에 앉아계신 분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40cm만 옆으로 가면 보강간섭이 돼요. 또는 앞으로 오면 보강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들으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거 보강간섭, 상세간섭이 두 개가 진폭이 똑같으면 상세간섭으로 완전히 0이 되는데 사실은 스피커에서 거리가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이쪽 스피커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으면은 두 개 진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0은 되진 않고 근데 작아졌다 커졌다 그 정도는 들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자, 똑같은 걸 이제 빛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빛도 전자기파는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빛으로 할 때는 스피커를 쓸 수가 없으니까 슬릿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슬릿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기 판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놨어요.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놓고 빛이 통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빛이 통과를 하면은 이 녀석이 슬릿 역할을 하는데 유명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이중 슬릿을 이렇게 놨어요. 이중 슬릿을 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요 녀석 이쪽 구멍하고 이쪽 구멍이 이 두 스피커를 대신합니다. 빛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스크린을 두고 이제 영의 실험할 때는 레이저가 없어가지고 이제 단일 슬릿 하나 더 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을 비추면은 이게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지고 양쪽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듯이 빛이 퍼져나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경험처럼 빛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스크린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접 실험을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하면은 빛을 가지고도 똑같은 상세 보강, 상세 보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건 정말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한 실험입니다. 뉴턴은 원래 빛이 알갱이라고 생각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색깔 있는 알갱이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희게 보이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게 알갱이가 흩어지니까 이제 우리 보였다가 다시 합치면 흰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알갱이라면 보강간섭, 특히 상세간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갱이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알갱이 두 개를 대는데 0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0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두 개를 더해가지고 없어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개 소리를 더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개 깜빡이 전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깜빡깜빡 하는데 번갈아 깜빡이다가 또 이제 같이 깜빡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빨간색 깜빡이 전구하고 노란색 깜빡이 전구의 깜빡이는 주기가 시간이 약간 달라요. 어떨 때는 박자가 맞았다가 좀 시간이 좀 엇박자가 됐다가 다시 또 박자가 맞았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소리를 한번 더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음정이 약간 다른 두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1초에 예를 들어서 10번 진동하는 소리가 있고 1초에 12번 진동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합쳐보면은 처음에 여기 중간에 어정쩡할 때 가니까 골하고 골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골이 됐죠. 그럼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는 마루하고 골이 합쳐지면서 상세간섭으로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시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마루하고 또 골이 만나면서 없어지고 중간에는 또 골과 골이 만나서 또 이제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소리를 약간 음정이 약간 다른 소리를 두 개를 동시에 합치면은 이게 1초에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그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는 횟수가 1초에 몇 번 반복하느냐 두 음파의 두 소리의 주파수의 차이만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맥놀이라고 합니다. 순수없은 우리말로 이게 주파수가 약간 차이나는 두 소리를 더하면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맥놀이를 주파수 차이만큼 들을 수가 있어요. 맥놀이가 같으면 두 소리가 같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자, 이게 바로 음악회 처음에 시작할 때 윙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오보에가 표준 소리를 내줍니다. 그럼 이제 각자가 자기 악기 소리를 막 하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들어요. 비교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 차이가 조금 나면은 맥놀이가 나니까 자기 걸 조정하면 되죠. 그래서 맥놀이가 없어지면은 전체 모든 악기가 음정을 맞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오른쪽에서 소리가 또 하나가 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음정을 기억하세요. 음정을.
여러분들 왼쪽에서도 또 소리가 하나 들리네요. 음정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조금 전 두 소리의 음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여러분의 답을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로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절대 음감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답을 보내주세요. 요 링크 주소는 앞으로 슬라이드 몇 번 더 계속 바닥에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리하고 다를까 같을까? 자,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동시에 보내드리면 어떻게 들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441짜리고 이쪽은 440짜리예요.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웅웅웅웅 소리가 들리죠. 이게 바로 맥놀입니다. 한 번 가지고는 좀 믿어지지 않겠죠. 하나 더 해보죠. 이 차이가 납니다. 1초에 두 번 울리죠. 웅웅웅웅. 이것도 안 믿어지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미안해요. 네. 자, 이거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파수 차이만큼 여러분들이 웅웅웅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두 음정이 약간 다르지만은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그게 정말 같은지 다른지 구분이 잘 안 갔죠. 근데 결국에는 두 개를 동시에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자, 두 소리 음정 비교 결과를 아까 조금 전에 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다르다가 78%, 같다가 14.3%, 모르겠다가 지금 8.3%가 나왔네요. 근데 제가 들려준 건 두 개 사실 소리 같은 소리였습니다. 같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데 문제가 나오면 다르다라는 게 이게 답일 줄 알고 함정을 좀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여튼 뭐예요? 자,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음감. 제가 지금 두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두 주파수의 차이를 맞춰보세요. 이거는 이제 정말 차이를 맞춰야 돼. 같다, 두 개 달라요. 다른 건 확실합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다음에 각자의 답은 이번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여기 2. 아까는 1이었으면 2로. 자, 한 가지는 여기 보내주시는 거는 오늘이 2월 9일이니까 29번째, 92번째, 209번째, 209번째, 902번째 이 네 분께는 그 휴대전화 번호가 남아있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거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29번째 답이 나와야 되고 휴대전화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29번째, 92번째, 209번째, 902번째 네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자, 소리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픈데 아, 네, 넘어갔습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세면 되죠, 그죠? 10초 정도에서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더 들려드려요?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건 쉬워요. 두 번을 막지는 않았는데 그게 두 번 한다고 29번째가 될 확률은 굉장히 작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 초시계가 나가니까 10초 동안 몇 번 울리는지 세가지고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소리의 주파수의 차이를 맞춰야 됩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답은 여기 이 링크 2로 보내주세요.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동과 파동이라는 것이 이 주기적인 현상인데 자연계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여러 진동이 잘 이렇게 결합되면 그걸 파동이라 그러고, 이제 파동을 결합시키는데 이걸 간섭이라 그러는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보강 간섭, 1 더하기 1이 제곱해서 4가 되는 아주 커지는 간섭이 있고, 상세 간섭, 두 개를 더 했는데도 1 빼기 1로 해서 0으로 돼서 없어지는 간섭,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숨어있는 파동의 원리를 몇 가지 예를 설명해 드리면, 소음 제거 헤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서 소음이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스피커에서 헤드폰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헤드폰 안에 있는 마이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감지해가지고 그거와는 반대되는 초록색 소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귀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소음, 외부 소음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연두색으로 만든 새로움이 두 음이 합쳐져가지고는 0으로 돼서 소음을 없애줘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들 귀에는 거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MP3에서 나오는 음악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소음 제거 헤드폰이 상세 관습을 이용한 아주 좋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음감에 도전했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네. 오! 39.9%가 2.5Hz. 두 개 반 차이 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만 정답을 많이 맞추셨습니다. 정말 10번, 10초 동안 세시면 25번, 뭐 20번은 20번보다 많고 30번보다 적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25번을 셌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두 소리의 주파수의 차이를 측정하실 수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스크린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서 무선 공유기로 인터넷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어이, 화가 나서 공유기를 하나 더 샀습니다. 방에다 두 개를 설치했어요. 두 개를 설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설치하면은 보강관습도 있고 파동, 상세관습이 같이 나타나요. 다만 여기서는 파장이 12.5cm이기 때문에 보강관습과 상세관습 사이가 한 6cm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해도 속이 안 차면은 약간 한번 옆으로 옮겨보세요. 그럼 보강관습이 돼가지고 한 4배 강한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되려면은 사실은 그 공유기 안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주파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를 바꾸시면은 이런 간섭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2017년도에 노벨상이 중립화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 분 얼굴이 나오는데 세 번째 분이 킵손 교수라고, 킵손 교수님은 사실 노벨상 받기 전에 더 유명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뭘로 유명했냐면은 이 인터스텔라 영화로 더 유명해지셨죠. 영화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도 하셨고 했지만은, 자 그럼 도대체 이 중립화라는 게 뭐냐? 이제 그럼 중력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중력은 물리학에서는 구부러진 시공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시공간이라는 게 일단 우선 2차원 평면을 생각하죠. 여기 이제 바둑판처럼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 바둑판에서 오른쪽으로 1m를 가는가 하고 앞으로 1m를 가는가 하고 거리가 같습니다. 바둑판에서는. 자, 근데 이제 중력이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땅이 막 이렇게 굴곡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결국 오른쪽으로 1m를 가는가 하고 앞으로 1m를 가는 게 거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휘어 구분대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니까 길이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이쪽은 더 짧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의 주위의 공간의 거리와 또 심하게는 시간까지 막 뒤틀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달라져 보입니다. 자, 근데 결국 이제 블랙홀 두 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찌그러진 게 가만히 있을 텐데 두 개가 막 움직이면은 이 공간이 휜 것이 결국에는 계속 변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중력파입니다. 시공간의 찌그러짐이, 시공간의 구부러짐이 파동으로 돼서 멀리 퍼져나가는 걸 중력파라 그래요. 그럼 중력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중력파를 측정할 때는 여기다 레이저를 준비를 해가지고 레이저를 반거울에다 쏘면은 반거울에서 반은 이쪽 거울을 갔다가 돌아오고 또 나머지 반은 이쪽 거울을 갔다가 돌아와서 빛 검출기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길이를, 거리를 이쪽으로 가는 빛과 저쪽으로 반은 가는 빛의 박자를 잘 조정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때는 박자를 잘 조절해서 상세관수로 만들어놓습니다. 신호가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중력파가 지나가면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앞으로 가는 것의 거리가 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이 빛이 이쪽으로 갔다 오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의 거리가 좀 달라지면 아까 박자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박자가 맞아가지고 중력파가 지나갈 때 밝은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력파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력파도 파동인데 결국 중력파를 검출하는 것도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과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이야기하고 전자기파, 여러분들 뭐 휴대전화 쓰는 거 전부 다 이게 파동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파동에서는 1-1이 4가 되는 보강간섭도 있고 또 1-1이 0이 되는 상세간섭도 있어요. 생활에서 헤드폰 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마 상세간섭 이야기만 생각이 날 것 같고 정밀 측정, 중력파라는 중력파를 측정할 때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나가 들어가 보면은 우주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양자 장론 내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사실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아니면 이 물질 자체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양자 장의 파동이라는데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이 아마 우주의 참 모습이 이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파동에 이렇게 막 뭉쳐진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이 파동이 뭉쳐진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제가 뉴턴의 사과를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쉬운 물리학의 세계로 안내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모두들 가장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된 강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도 아까 맞췄습니다, 퀴즈. 아, 저는 두근두근 그러시겠어요. 네. 혹시나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선정될까 봐 네, 기대도 되면서 아까 저는 그 1차이, 2차이 그 헤르츠 차이에서 네. 들려주셨잖아요 사전에 네. 1, 2, 3 차이를 네. 그 중간인 것 같아서 아, 감으로 잡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마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들 재밌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플러스 1은 0이 될 수 있는 파동만이 가지는 특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간섭 중에 상쇄 간섭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상쇄 간섭 말고 보강 간섭도 이야기해 주시긴 그렇죠. 했는데요. 네. 이 질문은 이 상쇄 간섭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네, 궁금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해서 두 개 되는 거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익숙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는데 없어진다는 현상은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뭐 100원 더하기 100원을 했는데 용돈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정말 파동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 파동의 역할로 양자 역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히 상세 간섭을 좀 더 강조해 드렸던 이유가 이 1-1이 0이 되는 현상이 정말 파동에서만 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에서 약간 어긋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 간섭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중력파는 꽤 최근에 발견된 것인데 중력파의 발견으로 인해서 우주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중력파의 존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게 네. 직접적으로 그 발견을 한 게 최근이잖아요. 맞습니다. 2017년에 노벨상을 이걸로 받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네. 관련 내용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중력파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보여드렸듯이 저 블랙홀들이 합쳐질 때 중력파가 제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중력파가 생깁니다. 사실 저하고 지금 아나운서분하고 서 있는데 여기도 지금 중력파가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중력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못 느낄 테지만은 그 지구에 측정할 수 있는 중력파는 블랙홀 또는 뭐 중성자별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중력파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카하게도 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같은 거는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블랙홀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블랙홀들이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을. 근데 저희들이 중력파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두 블랙홀이 합쳐지기도 하고
두 중성자별이 합쳐지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력파를 가지고 블랙홀을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고 나면은 망원경 가지고 그 부분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블랙홀이 합쳐진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들이 우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전파로 보고 이렇게 하다가 중력파를 가지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스타워즈가 있는데, 스타워즈에 보시면은 그 별 하나가 그 저기 다스 베이더가 이제 데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행성을 하나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때 오비완 케노비가 룩 스카이워크하고 이렇게 우주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뭔가를 느껴요. 아, 이거 별이 하나가 없어졌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그게 아마 중력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구가 탄생할 때도 중력파가 나왔겠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구라는 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주 크기로 보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중력파가 거의 미미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블랙홀 같이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이 한번 뭐앙 쳐야 그때 이제 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는데요. 학창 시절, 네, 다음 띄워주세요. 학창 시절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라고 배우곤 했는데요. 물리천문학부 교수님께서는 빛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줬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여러분들 뭐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이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파인만도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도 현상을 보고 아, 이건 빛의 파동의 성질이고 현상을 보기엔 입자의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은 해주는데, 그럼 도대체 빛이 뭐냐 그러면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죠.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져, 그렇게 이해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제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거. 아, 네. 혹시 파동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나요? 라고 백현초등학교 4학년 조은효 학생이 질문을 해줬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물론 파동도 지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시면은, 특히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 처음에 내린 별에서 갑자기 큰 물결이 막 나와가지고 우주선을 부시는 게 보이죠. 그게 이제 블랙홀 주변에서 공간이 심하게 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중력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결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반드시 물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땅이 있었다면 땅을 그냥 완전히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파동도 지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구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에 그만한 지진을 만들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백현초등학교 4학년 조은효 학생 어디 있나요? 네, 저기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요. 네, 저는 지진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파동이 지진을 일으킬 수 네. 있는지 질문이 좀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골라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걸 답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네. 한번. 네. 네, 중력파 검출 실험에 사용되는 간섭계 장치가 예전에 에테르 검출 시험에서 마이컬슨 몰리 실험으로도 사용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치가 위에 두 가지 말고도 다른 실험에 사용된 예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 그래서 제가 망설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마이클슨 몰리 간섭계라 그럽니다. 두 개의 빛을 보내가지고 보는 건데,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가 있죠.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와 진공하고 빛의 속도가 약간 다릅니다. 진공으로 가는 빛의 속도가 공기에 있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죠. 이 빛의 속도 차이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때 마이클슨 몰리 간섭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중력파 간섭계하고 똑같은데 한쪽을 진공으로 만들었다가 공기로 만들어봐요. 그러면
속도 차이가 날 테니까 결국에는 간섭무늬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는 더 빨리 갔다 오고 하나는 더 늦게 갔다 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차이를 봐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 그리고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그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 오늘 강연 들으면서 지금 궁금한 게 막 생긴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직접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어렵습니다, 교수님. 직접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기 요쪽 학생, 예. 네. 경희고등학교 1학년 장강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력파의 존재는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밝혀냈는데 왜 최근에 들어서야 이렇게 검출할 수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중력파 존재는 실험 원래 이게 그 물리학 뭐 모든 과학에서 그렇지만은 이론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걸 예측을 해주십니다. 이런 게 될 거다 저런 게 될 거다. 근데 사실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측정 장치가 정밀해지지 않고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력파라는 것이 아까 지구에서 측정을 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를 측정했었냐 하면은 수소 원자 지름의 만분의 일 정도 거리가 바뀌는 것을 측정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의 측정 정밀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을 못했던 거고 최근에서야 겨우 그 정도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중력파를 측정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정밀해지면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층에 있는 학생들 중에 골라볼까요? 거기 손 흔드는 학생 한번 봅시다. 네, 제일 앞에서. 네. 그 두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 중에 한 가지 하고 나중에 다음에 한 가지 주세요. 따로 한 가지 주세요. 네, 일단 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주세요. 그 소음 차단 장치가 달린 이어폰이 그 진동수, 진폭, 파장이 모두 다른 소리들이 있을 텐데 그거 를 차단하면은 기준이 있나요? 그 이어폰의 차단 장치가 그 보내는 파장 그런 거 파장이나 진동.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음 제거 헤드폰은 간단하게 요 헤드폰 밖에 있는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집어 가지고 들여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소리가 파형이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보내면은 두 개가 마루와 골과 마루가 합쳐지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로 잘 듣는 것은 비행기 소음 같이 균일한 소음에 대해서 제일 잘 듣습니다. 윙 소리 나든가 아니면 뭐 기계음 같은 거 이럴 때는 규칙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잘 되고 밖에서 조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렇게 잘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명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노란색 여학생 답해 주세요. 네, 거기. 네. 아쉬움의 탄성이 또 다져 나왔습니다. 마이크 네, 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이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끈의 진동으로 우주가 구성된다는 끈이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끈이론이 아직 실험적으로는 많이 증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 이론이 세워졌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궁금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끈이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좀 더 쉬운 분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끈이론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라는 이론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입자를 보시면 전자, 뭐 빛, 뭐 저기 양성자, 중성자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냥 끈의 진동으로 설명을 하자. 그냥 끈이 진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자가 되기도 하고 뭐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게 끈 이론입니다. 끈 이론을 가지고는 사실 이제 그 끈 이론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험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분들 끈이 그 끈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또는 그 작은 끈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기계가 필요한데 그만한 큰 기계를 지을 능력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이. 그래서 아직까지 실험적으로는 검증은 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결국 뭐 이론적으로는 결국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끈 이론이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더 어려운 질문 주시는데 이거 시나리오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맞습니다. 예, 끈 이론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작은 공간 안에 어떤 끈이 있어가지고 끈이 진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 모든 입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입자들이 뭉쳐져서 이제 우리 세계를 만든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끈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 4차원이 아니고 11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럼 7차원 어디 갔느냐? 그 작은 공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지무지 큰 기계를 지으면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인간이 그런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번 과학 선율에 함께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거창한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어갈 그 연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물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일으켜 드렸다면은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결국 물리학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더 엄청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선호 교수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